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녀가 건강하다. 그런 분 시녀 놀이터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시녀 놀이터. 안녕하십니까? 시녀 놀이터 지킴이 유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곁에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떤 친구를 두고 싶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요,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는요, 서로 웃어주고 반겨주고 함께 감사하며 행복을 나누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조성수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수 강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인사드렸는데요. 유아부터 노인까지 또 신체 활동을 해서 재밌는 표현을 하고 즐거움을 나눠주는 놀이체육 강사 아빠곰 조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지난번에는 네. 민속놀이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민속놀이는 저희 나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또 저희가 해외에 또 어떤 민속놀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가 그걸 준비해 봤거든요. 저희라고 좀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색다른 것도 있어서 아 이런 거 참 재밌겠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 혹시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조금 덜 힘들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신체 활동이니까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께 즐거움도 주고 생활의 활력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첫 번째는 켄다마라는 일본의 전통 놀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목재 교구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얼굴처럼 되고 팔처럼 생겼죠. 근데 이거는 공을 나무로 만든 동그란 원형 공을 양쪽 옆에 올려놓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머리를 살짝 빼볼게요. 자, 그러면 뾰족한 부분이 생겨요. 총 네 곳에 공을 올려놓는 놀이입니다. 자,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그란 공을 아래에다 놓고 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면으로도 올려두고 또 여기 보면 구멍이 살짝 뚫려 있어요. 그런 뾰족한 부분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부분에도 올려놓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 분들한테는 엄청난 재미있는 스포츠로 활용이 되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한 면에 올려놓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체험이니까 또 한번 즐겨보는 거니까 이 한 부분만이라도 성공한다 그러면 박수. 자, 박수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올려두는 게 아니라 바닥에 한번, 바닥은 아니지만 허공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 둘, 셋. 우와! 1단계, 1단계 성공합니다. 1단계. 그럼 이 상태에서 반대 부분으로. 우와! 됐죠? 자, 그러면 3단계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잡는 이 위치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초보자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뒤쪽이니까 제가 잡고 있는 부분을 손이 닿지 않게 해야 돼요. 손에 부딪히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떨어졌네. 자, 이걸 연속으로 4단계까지 빠른 시간에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네, 정말 국제대회도 있는데 동호인들은 이 게임만으로도 어떤 규칙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데 오늘 한번 체험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한번 한 분씩 한번 직접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채놀이 또 해외 민속놀이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팀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오늘은 짜장팀. 짜장팀, 네. 자, 여기는 그러면 짬뽕팀이 되겠네요. 자, 짜장팀 한 분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짜장팀. 자, 한 분씩만 한번 모셔볼게요. 자, 짬뽕팀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짜장 화이팅! 네. 처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잠깐만요. 연습하는데요? 자, 한번 가보세요. 한 면만 한번 올려볼게요. 한 면만. 오! 오! 아,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네. 그렇죠. 오!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오! 오! 너무 높이 하려고 하지 말고 살짝만 올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살짝만. 그렇죠. 뒤에가 넓은데, 뒤에가 넓은 쪽으로 하세요. 뒤에. 자, 이게 신기하게. 오! 잘하시죠.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개 중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공이 사실은 내 앞에 오게끔 하면 되는데, 내가 공을 자꾸 쫓아가요. 엉덩이가 왜 자꾸 뒤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자세가 좀 불안해. 그러니까, 공이 나의 앞으로 오게끔, 네.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화이팅! 두 번 더 도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한 번씩 한번 오늘은 해보셔도 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오! 그렇죠. 자, 도전! 자, 도전 한번 해볼까요? 네. 과연 1단계는 넘어갈 수 있을까? 자, 짜장! 짜장 팀! 와, 아직 네, 첫 번째 기회는 짬뽕이게. 아, 네. 다시 짜장 팀! 짜장 팀, 천천히. 하나, 둘. 오! 아, 짬뽕 팀. 짬뽕. 아, 다시 짜장.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될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다시 짜장, 짬뽕. 오! 간발의 차이였어. 간발의 차이. 다시 짜장. 짜장 화이팅. 아, 짬뽕! 아, 다시 짜장! 할 수 있어요! 아, 짬뽕! 아.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오! 아까워요? 사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분 한번. 도전! 도전! 화이팅! 화이팅! 자. 자, 짜장 화이팅! 짬뽕 화이팅! 짜장, 짜장 화이팅! 화이팅! 짜장! 오! 오! 새로운 묘기를. 묘기인데요? 새로운 묘기인데? 어이구! 오, 거의.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오우. 짜장! 요령이 있으신데? 짬뽕! 짜장! 오! 자, 짬뽕. 우와, 됐어! 됐어! 되셨어요? 됐어! 우와. 됐어! 됐어! 너무 세게 부딪히면 오히려 튕겨져 나가요. 살짝 받는다는 생각으로. 와.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 봤지만 어머님은 운동신경이 좋으신 거예요. 센스가 있으세요. 잘하세요. 이게 살짝 올려놓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씩은 다 하셨어요. 자, 한 번씩은 다 하셨어요. 네. 어머니, 자꾸 하시고. 이게 자꾸 하게 되죠. 자꾸 하게 돼요. 이게 도전력이 생겨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 오와! 자, 이제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일본의 전통놀이였습니다. 일본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의 전통놀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국의 전통놀이 중에 저희 나라 요요하고 비슷한 놀이인데 콩쥐라고 합니다. 콩쥐. 자, 이건 요요 놀이인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전문가들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하고 소리도 이 안에 원래 그
콩 있죠, 콩. 그런 것들을 안에다 놓고 하는 거라서 초보자는 한 바퀴를 한번 돌려볼게요. 한 바퀴를 돌리고 네, 저 위아래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높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예요. 자, 선이 살짝 꼬이긴 했는데 한 바퀴를 돌려서 해도 되고요. 또 잘할 때는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려도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려면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양하게 해서 떨어졌네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색다른 거니까 네. 중국 유희 한번 경험해 보실 분 또 모집해 볼까요? 네, 아까 자, 안 하신 분. 네, 아까 네. 안 하신 분. 자, 네. 먼저 채를 한번 잡으시고요. 자, 네. 채에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려서 바닥에 놓을게요. 자,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렇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꼬여봤어요. 그렇죠? 꼬이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요령이에요. 자, 짬뽕팀도 한번 나와볼까요? 짬뽕팀도 한번 도전. 한 번씩. 네.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하는구나라만 하는 것만 경험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어렵게 하니까.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잡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렇죠. 자, 좌우로 한번 올렸다 내려갔다. 네. 왼발, 오른발을 살짝 굽혀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 그렇죠! 오, 그렇죠! 짬뽕팀이 이번에는 부드럽게 잘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다가 오. 적게 올라갔다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원래 전문가는 소리가 또 재밌게 나요. 쉿쉿쉿쉿 소리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경험하는 거 위주로만 중국의 어떤 전통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콩쥐라고 합니다. 네. 콩쥐 팥쥐는 아니고 콩쥐. 네. 중국의 요요 게임이고요. 저희 나라는 요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태극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태극권의 어떤 그 자연의 흐름을 네, 그대로. 네.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중국의 어떤 놀이였습니다. 어이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깨달으셨어. 네. 너무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정말 최대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인디언들 아시죠? 미국의 인디언. 네, 인디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인디언은 인디아카라는 어떤 제기 모양인데요. 이 제기를 설명하기 전에 다양한 제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똑같은 모양 같지만 끝부분이 달라요. 저희 나라에도 제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중국 제기예요. 근데 요거는 제기라고는 안 하고 인디아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디안들이 즐겨 했던 놀이예요. 근데 인디아카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이 스펀지처럼 지금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고 손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네. 공처럼 푹신푹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손으로 하는 거고 중국에서 하는 거 이건 이제 저희 나라 제기랑 똑같아요. 모양이 좀 다른데 소리가 조금 중국스러운지 몰라서 좀 요란한 게 있어요. 이런 걸 또 좋아하나 봐요. 오.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오. 네. 그럼 깃털로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실 아니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늘어지는 어떤 형태인데 요거는 요렇게 깃털로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인디아카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손으로 해도 되니까 손바닥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두 분이 해도 되는데 혼자서 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저절로 네. 나오셔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셋. 아, 네. 조명 때문에 원래 네. 여러 번 하나, 잘하실 수 둘, 있지만 조명, 오, 그렇죠. 넷. 오, 오, 네 개나, 네. 와,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잠시만요. 네, 갖고 계세요. 우리 네, 짬뽕팀, 짬뽕팀 한번 도전.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이쁘다 이뻐. 네. 하나.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 어머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 그러면. 가세요. 네. 네.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다섯 번. 근데 이건 횟수보다도 그렇죠. 중심을 잘 잡고 제자리에서 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물론 많이 하면 또 좋겠죠. 어머님 다치지 않게 조금 더 앞으로. 네, 자, 화이팅. 도전. 하나, 둘, 셋, 오, 넷, 오, 네 개. 이야. 자, 어머님 어떠세요? 이렇게 아프시진 않죠? 네. 네, 한번 두 분이 마주보고 한번 해볼게요. 오이구. 자, 이거는 하나, 하나 주고받기예요.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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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지고 패스, 패스, 패스 하는 거예요. 우와! 오! 아, 저도 같이 하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인이 한번 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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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흐드! 천천히. 자.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저보다 더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함께 해볼게요. 하나.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이런 형으로 한 건 아닌데. 자, 해볼게요. 아니. 오, 네네네네. 네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좋아요. 하나. 오이고. 어머님. 우와.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외국의 전통 놀이인데 점점 스포츠화처럼 과격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 새로운 뉴 스포츠라고 해서 스포츠 활동으로 해요. 과격하지도 않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네트를 갖다 놓고 하기도 해요. 중간에 배드민턴처럼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인디아카 재밌었죠? 네. 자, 자, 요거는 아까 마주 했던 건데 지난번에도 또 했었지만 우리 지키민님 모시고 정식 한번 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대결을요? 네네네. 아, 지난번에는 좀 커다란 변형된 재기였기 때문에. 네. 원래 실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네. 그게 좀 안 닿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네. 지키님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강사님 먼저 하세요. 아, 네, 제가. 네. 아, 예. 제가 너무 잘해서 귀가 죽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해볼게요. 어, 둘, 셋, 오, 넷, 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잘하는데요? 열다섯, 열여섯,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어떡하라고. 저를 어떻게 하려고. 어, 잡았으면 꽝입니다. 잡으면 꽝입니다. 잡았으면 꽝이 되네요.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많이. 아니, 몸이 점점 잘하게 되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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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네,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배 나온 분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저는 배로 이렇게 이게 아, 늘 강사님은 늘 잘하시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연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여덟, 아홉, 아! 이거 괜찮습니다. 너무 잘했죠. 제가 너무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게 느낌은 어떠셨나요? 가볍고 네. 네, 그냥 올라가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찰랑찰랑 거리는 것 때문에 네. 차는 그런 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의 어떤 재기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시켜주세요. 자, 요거는 비슷한 건데 제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제 일본 건데 하네치키라고 이런 어떤 판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손으로 했지만 이건 나무로도 이용하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제기도 작아요. 이건 제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 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이런 어떤 경쾌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오. 아, 이건 약하네. 그걸 시키셨어야 되는데.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오. 아.
잘하죠? 네, 잘해요. 그리고 지금 한 번도 안 했던 한 분씩 한번 해서 경험 한번 해볼까요? 짬뽕팀 한번. 네. 나와서 한번 도전. 아, 요런 것도 있구나 한번 경험하는 거니까. 네. 자. 그쵸. 둘, 셋. 오! 오, 세 개. 아, 조명 네. 때문에. 아, 네. 아까 잘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네. 네. 저도 아까 제기차 할 때 그랬어요. 네. 아, 조명 때문에. 그냥 얕게 할게요. 네, 낮게 해도 돼요. 한번 경험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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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재밌죠? 생각보다 소리도 또 네, 듣기 좋고 너무 높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네네. 자, 너무 높게 하지 않으셔도 조명 때문에 높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살짝. 둘, 그렇죠. 셋, 넷, 오, 네 개. 오, 네 개. 네 개, 네 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화이팅. 화이팅.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만히 있어. 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혼자 하는 것도 되지만 이런 체가 하나 더 있으면 둘이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도 되고 너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해도 재미있어요. 아이들하고 해도 되고 소리가 좋으니까 네, 이것도 참 경쾌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조금은 변형된 건데요. 원래는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은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대나무로 이렇게 갖고 체험하는 어떤 놀이가 있어요. 근데 대나무로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제가 좀 변형된 점핑 밴드라고 했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발을 이용하는 건데 지킴이 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네, 됩니다. 네. 자, 요거는 발에다가 고리처럼 연결을 할 건데요. 오른발, 왼발 모두 이용을 할 거거든요. 같은 색깔일까요? 제가. 네. 네. 2인 1조가 돼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쪽. 자, 왼쪽, 오른쪽을 발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빠져나와. 예전에 그 어머님들 혹시 줄넘기 놀이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줄을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하기 때문에 스텝이 있는데 오므렸다 벌렸다를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자 이런 단계가 있고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해도 돼요.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것도 계속 점프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래도 나는 괜찮다, 다리가 좀 괜찮다는 분들만 한번 참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분씩 도전 가능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이쪽에?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참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있다. 그건 조금 있다 하고 네. 먼저 저희 안에 참여라는 방법을 볼게요. 아~ 저희가 오므리면 발을 벌리고 저희가 벌리면 오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킴님을 보시고 저쪽으로 한번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벌리셔야 이렇게 네, 다리 발을 벌리고 아니 그렇게 그 상태에서 자 제가 좀 더 이게 밴드가 늘어나니까 뒤로 가볼게요. 네. 지키님도 조금 더 뒤로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박자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박자입니다.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예 네, 들리셨어요? 네. 제가 옆에 넓게 좁게 넓게 좁게 할까요? 그렇죠,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네, 네. 네 들어갔다 나왔다는 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시작. 넓게 좁게 넓게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둘 스톱 저쪽을 보면 안 될까요? 저쪽을 보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네. 자 그럼 한 분씩만 한번 해볼까요? 한 분씩만 네. 이제 넓게 발을 넓게 하죠 발을 넓게
자,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이 박자로 먼저 해볼게요. 네. 시작. 나는 둘 좀. 아, 네, 천천히 할게요. 네. 시작.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무릎이 되게 그만 힘드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분이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도전하실 분 한 분만 한 분 한 분만 네 안에 들어가게요. 네, 안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아, 양쪽 발 왔다 갔다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다른 미션을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옆으로 조금 더 올게요. 네. 자, 어머니께서는 뒤로? 저기 뒤로 저쪽 무대 중앙으로 해서요. 자, 옆으로 지금 했던 걸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아, 네. 조금만 더 뒤로 나와주세요. 자, 스텝은 이겁니다.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저희는 이걸 하고요. 어머님은 거기서 걸리지 않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직 조금 이따 출발하세요.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둘. 자, 어떻게 하나, 빠져나갈까요? 시작.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자, 좀 헷갈리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주세요. 크로스로 한번 해볼게요. 크로스. 네, 이렇게. 크로스. 자, 이쪽으로 살짝 와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아니, 아니, 이쪽. 그대로 계시고, 지킴이께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제가 볼까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회전을 해서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스텝은 하나, 그렇게?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한번 회전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워요. 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천천히 둘, 할게요, 둘. 천천히.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자.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자. 한번 제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세요. 네. 아 이것도 어렵네.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자 모았다가 벌렸다가 하나, 하나,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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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체 게임이에요. 단체 게임이에요. 네. 여러 단체. 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자,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본의 아니게 너무 어렵게 해드렸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로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해도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아, 하나 하나 이렇게 건너가면 돼. 자, 근데 이 놀이에. 이 전통의 단점은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이 혹시 너무 아프실까봐 제가 그걸 조금 더 주의했던 거고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 건, 자, 중심을 잡는 밸런스 서킬 보드예요. 미로가 있죠? 이 미로에 구슬을 하나 올릴 거예요. 구슬을 맨 바깥쪽에다 놓고 손으로 해서 중앙에 원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죠. 아주 쉽죠. 원래 이거는 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책상 위에서 손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발 위에다가 놓고 발로 해도 돼요. 손과 발의 균형을 잡는 놀이를 하는데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또 앉아있는 자세가 조금 그 카메라 나오기 좀 힘드니까 한 번씩만 한번 모셔볼까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동시에 해서 안에다가 누가 더 빨리 넣느냐. 네. 네, 이걸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여기 잡을 때 떨어지지 않게 아무래도 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잡아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손을 끝에다 놓고? 네. 네. 자, 오셔서 제가 동시에 놓을 건데 투명 아래 보이시죠? 어느 분이 먼저 네,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화이팅!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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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도, 세 번째, 세 번째, 누가, 어느 분이? 우와! 짬뽕팀! 오, 짜장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공! 어렵진 않으셨죠? 예, 좀 더 해보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복수전. 복수전.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잡으세요. 시청자들 보시지 않게. 볼게. 앞으로 약간 뉘치는 게 뉘어서. 살짝. 하는데. 네, 살짝. 예, 비슷하게. 아, 제가 안 드렸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는 이제 앉아서 하면 사실 들지 않아도 되는데, 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잠깐 두 분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 더 도전해 볼게요. 이걸 발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겠죠. 발로 이렇게. 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준비 시작. 우와. 그렇죠. 두 번째 들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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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원래는 감사합니다. 구슬을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늘리면 구슬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집중력을 몇 개를 더 빨리 하느냐, 이것도 또 재밌어요. 자, 두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다른 분도 한 번씩 한번 이걸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한 번씩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잡아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얘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이거 제가 꺼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살짝 옆으로, 네, 됐죠? 네, 같이 잡고. 네. 자, 도전해볼까요? 준비. 시작! 옳지! 이제 두 번째 서클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마지막! 금방 오실, 금방, 우와! 아직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두 번째 들어갔어요. 두 번째, 옳지, 옳지. 조금만 더! 그렇죠. 아, 마음 같지 않죠? 오,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세 번째! 으아! 요령이 있어야 돼요. 네, 요령이 있어야 돼요. 네. 자, 한 분 더! 마지막 한 분 더! 예.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잡아주세요. 보이게 네. 네. 잡아주시고요. 살짝 잡아주시고. 자, 도전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합니다. 저. 구슬이 원래 여러 개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옳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성공. 야. 자, 끝까지. 한 번 더. 끝까지. 끝까지. 네. 끝까지 한번 도전. 자,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거의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임은요, 위케이트라는 게임인데요. 당구장에 가면은 당구대 있죠? 이거를 이동식으로 표현을 해본 게임인데, 이 안에 몇 가지 게임을 다양하게 한번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컬링 아시죠? 자, 보시면 당구공으로 컬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채가 있는데 당구대 가면은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게이트볼 아시죠? 게이트볼처럼 이 채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낮이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혹시 짧게 하시려면 짧게, 길게 하시면 길게, 자기의 신체에 맞게 조절하신 다음에, 우리 오늘 짬뽕과 짜장과 짬뽕팀이 나오셨잖아요. 자, 여기 보면
당구공 포켓볼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색공이고 자 이거는 띠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띠공은 띠공치만 색공은 색공만 하는데 여기에 다이아몬드 안에 아무데나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발은 밖에 있어주셔도 되고 안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이 발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 채는 옆에서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어요. 자기 편하신 대로 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치시면 돼요. 자, 컬링 게임인데 동그라미 가운데 들어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칠 때 동그라미 안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방어를 해도 되고 공격을 해도 되고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한 번씩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짜장 화이팅! 자, 짜장 화이팅! 짜장은 색공, 띠공 중에 고르시면 돼요. 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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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짬뽕 나와주세요. 자, 짬뽕도 그러면 색공입니다. 그러면 공은 한 번씩만 치는 겁니다. 한 번씩만. 색공 먼저 도전하고 해볼게요. 한 공 치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나와주시고. 자, 이번엔 띠공을. 띠공. 아무데나.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해서 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쪽 길로 못 가게 방어를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다음. 또, 채공. 네. 요 공을 피해서 안에 넣으시면 돼요. 하나, 둘. 아, 맞춰도 상관없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걸 저렇게 치워도 돼요. 되지만, 하지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색공이 아직은 들어간 공이 하나도 없어요. 어이구, 너무 셌어요. 그렇죠. 그래도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하나라도 들어간 팀이 있으면 개수가 많으면 오!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런 방법도 돼요. 내 공을 집어넣는 것도 좋고 상대편은 빼내는 거죠. 자, 또 해볼까요? 하나, 둘, 어느 쪽으로 상대편을 밖으로 빼내도 되고 내 걸 더 가운데 집어넣어도 돼요. 빨리 치래요. 오! 이러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이 공을 쳐서 밖으로 빼내도 되고 내가 더 안에 들어가도 돼요. 자, 내 거를 치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거의 이겼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띠공이 우승!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같은 방식은 아닌데 조금 다른 게임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다른 게임은 자,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안에 공을 모아둘 거예요. 이거는 포켓볼하고 같은 건데요. 포켓볼처럼 이 안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색공과 띠공의 개수를 맞춰야 돼요. 아, 여기는 흰색공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흰색공은 마지막에 치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서 아, 두 분 좀 한 분 나볼까요? 한 분 한 분 두 분 나와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나와주세요. 한 분씩 나와주세요. 네. 자, 이 공은 가위바위보 먼저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죠?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 네. 먼저 공을 아무데나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쫙 퍼지거든요. 네. 퍼진 다음에 공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하나라도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예, 이 속으로? 그렇죠. 저 속으로나? 그렇죠. 근데 한 번씩만 할 기회가 있어요. 먼저 한번 치는 기회예요. 한 번에 안 들어가면 다음 공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리 안 넣고 요리 넣어. 그렇죠. 이번 게임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대편은 홀 안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지 먼저 들어갈까요? 색공이 됐든 띠공이 됐든 상관없어요. 자, 하나만. 하나만.
그렇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치셔도 돼요. 홀 안에 넣는 거예요. 포켓볼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한번 넣는 거로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아니요, 그걸 넣으셔도 돼요. 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자, 한번 넣어보실까요? 한번 넣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어머님. 자, 이 게임은 계속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새공이 들어가, 띠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남아있는 띠공을 빨리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은 새공을 넣으면 이기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게임은 새로운 어떤 버전의, 네, 당구공도 되고 또 게이트볼도 되고 또 컬링도 되는 게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죠? 네. 네, 저도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뭐 재밌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시니어 놀이터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놀이터에서는요, 다양하고 즐겁고 재밌는 게임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네, 그런 분들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렇게 시니어 놀이터는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